이 항암 배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요거는 좀 고갱이 쌈파 먹으려고 조그만 거를 이렇게 껍질만 벗겨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건데요. 아, 너무나 이뻐요. 일반 그 모종 때 일반 모종보다 요게 한 그때 이거 모종 얼마 주고 샀죠? 13,000원? 일반 모종은 한 만원 같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더 비쌌는데 예. 저도 내년에는 이 항암 배추로 다 그 바꿔서 배추를 심을 생각입니다. 이게 생새로 갈아 넣는 거죠? 어우,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유, 이거 청주 갖고 갈 거 가네요. 아. 기계가 없어. 기계 좋네, 이거. 여기다 뭐 가는 거예요? 마늘 생강. 좋은 거 사셨네 이거. 마늘 뭐 그러니까 마늘 생강 갈치 예? 갈치도 갈고 예 갈치 이제 별로 가가지고 청주 갖고 갈치 어디서 잡은 거예요? 여수에서 잡았어요. 인생이 갈치가 또 이렇게 갈려나오고 그래 이거. 이 갈치를 넣으면 굉장히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요? 네. 아주 감칠맛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감칠맛. 해마다 넣어요. 아. 아이고, 갈치가 이렇게 돼 나오네, 그냥. 아. 갈치 같지가 않네. 이런 갈치를 갈치 같지가 않아. 갈치 낚시를 잡은 거야? 아 누가? 아 남동생. 네. 갈치도 크네. 갈치가 이렇게 가려져 나오는데 이거를 배추 양념으로 집어넣습니다. 배추. 어리만 나와. 여기 앞으로 해놓은 게 내가 야. 앉아서. 이것도. 잘라둬야 될 거 아니야. 난 못 먹어요. 맛이 그때. 난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양념이 맛있게 한 것 같아요. 뭘 네. 집어넣었길래? 이거 특별하게. 주무시는 거죠? 네. 특별하게 많이 맛있게. 특별한 걸 넣었어요? 네. 특별한 거 넣었어요. 생새우요.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 안 돼. 노하우 알려주면 안 돼? 네. 안 돼.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만의 비법이니까 이게. 네, 근데 정말 안 가지라. 딴 거보다. 아니, 갓 생새우. 새우도 넣고. 생갈치. 여수에서 저기 갈치 잡아온 거 갈아서 넣고. 아, 갈치 잡아온 거 갈아서 넣고. 대야 갈아서 넣고. 대야 갈아서 넣고. 네. 그리고. 풀국수고요. 네? 풀국수도. 뭐야? 풀국? 풀국. 네. 아, 풀국을 네, 썼어. 아. 그것 좀 특이하네. 이게 풀국은 풀국수고 대파 다 농사진 거. 대파가 좋다. 순수 자연산. 네. 순수 자연산. 네. 순수 자연산. 순수한 자연산. 네. 양념이 정말 다른 집보다 맛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기름이 잘 자르네요. 우선 이제 이쪽에다 퍼실게요. 그만해. 바다 푸겠다. 이쪽에다 퍼긴 자. 퍼겠죠? 이쪽으로부터. 이쪽부터.
네. 여기 미, 됐어, 저기 미포기용이에요. 이거요? 네. 한 30포. 30포? 네, 30, 40개 될 거예요, 아마. 조금은 저거 더 절이면 되니까. 아, 근데. 나무도 상관없고, 모질라도 상관없어요. 맞아. 어, 풀국, 풀국이라고 했나? 예, 풀국. 풀국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찹쌀로다 풀을 쓰면은 조금 쓴기가 있어요, 찹쌀은. 그러니까는, 예, 맵쌀. 맵쌀로 이거? 예, 맵쌀로다가 가루로. 갈아갖고 풀 써가지고. 예, 풀국을 쓴 거예요. 묽게. 그게 좀 특이하네? 네. 알 캐지면 안 되는데? 알려줬는데 뭐 안 돼요? 네, 하얀배추 절여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노랗게 먹음직스럽고 싱싱하고 참포기 좋습니다. 색깔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네, 색깔도 선명하고 아주 보암직독하고 먹음직도 해요. 칼라프레이와죠. 네, 하얀배추의 특성이 꼬리 부분에 이렇게 뻘겋게 있죠. 속을 놓고 있습니다. 속. 여기 속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됐는데 재료가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요? 네. 대야 갈아 놓지요. 네, 대야. 대야. 여수에서 갈치 낚시로다 잡아온 갈치 갈아 놓지요. 아이고, 그거 지하인 건데. 네. 중간 또 새우 갈아 놓지요. 생새우 갈아 놨죠? 네, 생새우. 예.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새우젓 들어갔을 거고, 네. 생강. 풀국 넣었지요. 풀국. 풀국이라는 게 참 특이해. 풀국. 아, 풀국. 풀국. 네, 풀국. 풀을 뻗다 이거죠? 네네. 네, 맵쌀 풀입니다. 무슨 풀이요? 맵쌀 가루풀. 아, 맵쌀 가루풀. 네. 그걸 뭐 김장이, 김치가 맛있어요? 네. 찹쌀 가루는 조금 쌉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그 김장을 하고 나서, 네. 되게 그 물러서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거는요. 네. 네. 소금 간수를 안 빼서 그래요. 소금. 간수, 소금을 안 빼서 소금의 간수, 간수.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 예, 네, 그걸 그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그 몇 명씩 묵혔다 냈던, 쓰는 게 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만 놓으면은 간수를 뺀 소금으로 절이면은 그럼요, 물르는 거 없어요. 물르는 게 없다. 네. 그게 아주 그 키포인트네요. 그럼요. 핵심입니다. 아, 이것 좀 봐요. 세상에 너무 이쁜 거예요. 아우. 근데 이것도 저 항암배추도 봄 되면 좀 물르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젓갈에도, 왜냐면 젓갈에도 좋은 소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젓갈도 좋은 젓갈 써야 하고,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소금 영향이 젓갈도 그렇고 가장 커요. 여태까지 김장해보면. 그래서. 소금이 가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르고 안 무르고를 자지우지 하니까. 이 소금 구하기가 그런 좋은 소금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소금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소금이 가장 중요해요. 무르는 거는 소금의 영향이 100%예요. 젓갈.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젓갈이라는 게 소금으로 절구니까 그래서 젓갈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해야 하고 젓갈 영향입니다. 무르는 것은. 하여튼 그 김장 하고 나서 다시 안 해는 사람들이 물러가지고 물러서 아유 그냥 받아 먹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젓갈을 정말 좋은 소금을 쓰는지 그래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젓갈도 구입을 해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다른 것에 의해서 무르지는 않아요. 젓갈하고 소금입니다. 물도 많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물도 안 생기고. 뭔 일이야. 무가 너무 맛있네. 무가? 아,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올해는 상황이. 배추 상황이. 배추가 진짜. 좀 보세요. 이런 배추 보셨는지 어디서. 나도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본 배추. 이 속을 좀 맛깔스럽게 했어요. 속이. 네, 속이 맛있어요. 향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노하우거든요, 이게 이렇게 속 만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맛있어요. 그냥 1년 내 맛있어요. 여기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 저도 배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속에서 이상한, 고소한 향이 나냐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합니다. 주부 생활 41년 차. 주부 41년 차. 41년 차입니다. 아니, 정확히도 몇 년 차라도 기억하고 계시네. 개월 수도 할 수 있습니다. 몇월 달에 결혼하셨는지 그것도 아시는구만. 2월 달에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좋다, 진짜. 아주 그냥 감탄을 하면서 싸고 있습니다. 강한 배추 최고예요. 최고, 최고, 진짜. 어우. 최고의, 최고의 재료에, 최고의 배추. 속재료에, 이거 먹다, 진짜. 진짜 이거는, 이거 좀 봐. 원장님, 이거 한번 볼래? 아우. 이게 국을 할 때 너무 그, 저, 짜도 안 되고. 그럼요. 네. 간이 간 조절이 중요하죠. 네. 그것도 경험에 의해서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노하우인 거예요, 노하우. 그래서 요리사들이 몇 대 몇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분들은. 예쁘다. 쓰다듬어 줘야지. 예쁘다. 맛있어 줘라. 오, 예뻐라. 아저씨 속 좀 통 조그만 거 갖고 오셔. 속 좀 조금. 조금 좀 주시려고? 고맙습니다. 아니, 안 조금. 저게 그냥 속이 맛있게 됐으니까. 예예예, 예, 예. 속이 맛. 내 건 아니지만 이 권사님 내 거지. 아, 허락을 받게.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우리 거 이따 저녁때 버무리 감사합니다. 갖다 잡수십시오. 아유, 배추 끓여다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배추 모종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마워서 배추 뭐 아유 엄마 아들은 어디 갔어? 거기 이제 교회 저기 해줬어요. 내려오는 거 다 저기요. 아유, 문자에다가 평택한 눈에 가야 되는데. 이 배추가 맛있으면 사장님의 응공이 클 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항암 배추로 겨울 김장 김치를 담그는 현장에서 꿈과 희망 농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